자, 오늘은 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폴더블 폰의 인기, 이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분은 인터플렉스, 한 분은 NPDEX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이 KH바텍 대안주로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KH바텍으로 대안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일단은 인터플렉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네. 인터플렉스가 폴더블 폰의 수혜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인터플렉스를 저희가 알기로는 뭐 FCB, 즉 FP12. 예, 그러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P자를 뺐습니다. FP12. 네. 연성 회로 기판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PCB 쪽이다 보니까 보드 쪽이죠.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스마트폰이 크게 확장세로 나가지도 않고 네. 어떤 수익성이 썩 좋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그 새로운 또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일단은 베트남에 같이 진출했고요.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로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샤오미나 화웨이까지 네. 고객사를 좀 늘려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번에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서 이제 입력기죠. 압력기라고 하는 이 디지타이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S펜을 지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보드 쪽이다 보니까 이를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갤럭시 S22도 S펜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트는 사라졌지만 S펜의 활용도는 계속 남아있다. 라는 쪽에서 이쪽도 디지타이저를 공급하게 됐을 때 폴더블폰이나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변화된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실적의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수익성도 별로 안 좋은 상황들 쪽에서 2017년도 이후부터는 실적이 계속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이 6,700억대,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400억대까지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면은 말 그대로 턴어라운드주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주가를 이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올해 어떤 지금 주가 수준에 비해서 그렇게 뭐 싸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네. 턴어라운드 주가의 특징이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인터플렉스를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도 폴더블 폰의 수혜주다라는 의견. 아유, 기침을 네, 하셨습니다. 주무세요. 네. 자, 인터플렉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 대안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실적이라든지 주가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보자. 인터플렉스를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셨고, 다음 길건우 FC님의 MCNEX도 볼까요? MCNE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폰 수혜주는 아니고요. 네. 그 아까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해서 이제 아까 MC님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될 거냐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다른 한 축은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성능 카메라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카메라 성능이라고 하면 대부분 1억만 화소 정도는 다 넘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MCNEX 같은 경우에는 이 초소형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차량용 카메라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폴더블 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그 들어가 하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한 40% 가까이 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카메라가 한 9%대.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연성 PCV 얘기했잖아요. PCV 같은 경우가 2에서 3%. 그러니까 점점 고스펙으로 갈수록 카메라에 대한 그런 뭐 자재비용, 매출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고성능 카메라의 비중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계속 나오다 보면 요즘에 또 자율주행 테마가 또 인기가 그렇죠. 많잖아요. 이 자율주행을 하려면 실질적으로는 고성능 카메라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차량에 들어가
들어가는 카메라라고 하면 전방 후방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화소로 따지자면 30만 화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율주행을 하려면 거의 뭐 신차 기준으로 대부분 1메가픽셀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수혜를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이 올라가면 기존에가 이제 한두 개 정도 카메라가 들어갔는데 레벨이 이제 3, 4, 5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최대 12개까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 매출 기준으로 하면 아직까지는 모바일이 80%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이제 20%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앞에서도 이제 제가 인도랑 베트남 얘기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중저가 모델 자체가 매출이 굉장히 부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MCNEXT 자체도 뭐 매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이제 갤럭시 뭐 신제품도 이제 출시가 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 시장에서도 중저가 모델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가 조금 기대되는 기업이지 않나라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길건우 FC께서는 일단은 이 MCNEXT 이 스마트폰의 이 차별화 전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폴더블도 폴더블이지만 어쨌든 이 카메라의 화소가 저 고스펙을 원하게 되고, 이 디스플레이에 더 선명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개선이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MCNEXT를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 대안주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유튜브 지금 뭐 댓글로 막 올라오는데 두 종목 오랜만에 본다, 좋다,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MCNEXT 일단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58,000원, 대신에 이제 손절가가 조금 타이트하게 한 40,000원 선 잡아보시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기다렸다가 매출 3분기 매출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MCNEXT의 가격 전략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 인터플렉스는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지금 가격대 어제 많이 올라왔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가격대가 딱 저항대에 들어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13,000원대 밑에서 약간 흔들릴 때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한 13,500원대 부분을 안착을 해야 추가적인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 부분 좀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살짝 지난 고점대 박스권 영역이었던 15,500원대로 설정하는데, 실적 변화 빠르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은 역배열 상태다 보니까 어떤 변화를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KH마텍, 어제 시세를 줬던 KH마텍의 대안주로 김민수 대표님의 인터플렉스, 그리고 길건우 FC는 MCNEXT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쨌든 이 폴더블 폰의 테마가 한동안은 또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두 종목 제안 드렸으니까요. 오늘 잘 추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우리 시장의 반등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이게 화두일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네, 오늘 일단 미국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었고요. 네. 거기다가 미국의 반도체 쪽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좋다고 하게 되면 일단 오늘 국내 시장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제 추가 반등에 대한 흐름은 나올 텐데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또 너무 낙폭이 커서 좀 대응 여력이 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또 어떤 좀 벌렸던 종목들을 좀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압축으로 조금씩 더 대응하는 전략들도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낙폭 과대였던 종목들을 한번 잘 챙겨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길건우 FC님은요? 저는 이번 주는 차라리 좀 눈치 보면서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뭐 이벤트가 이번 주에 조금 많습니다. 뭐 미국의 마켓 PMI도 현지 시간으로 23일이니까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 내구재 수주 관련된 뭐 체크해야 될 것도 25일 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금리 결정이 이제 26일 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지금 시기에는 좀 괜찮은 종목을 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좀 눈치 보고 계시다가 한 끝날 때나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길건우 FC님은 일단은
이번 주 후반까지는 이벤트들을 좀 확인하고 그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